반려동물 천만 시대, 이제는 동물들의 복지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유기견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새 집에 입주한 강아지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춘천의 동물보호센터의 이삿날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지난해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작년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남몰래 활약했던 숨은 얼굴들, 용기 있는 산불 속 영웅들을 찾아봤습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치악산 복숭아를 갈아 넣은 불고기부터 뽕잎과 황태가 만난 건강 밥까지, 원주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특색 있는 원주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2차 개학 등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가 문을 연 사실상 전면 개학인데요. 네. 하지만 과연 안전한 학교 생활이 가능할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네. 의료계에서는요. 개인 위생 수칙과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도 꼼꼼히 다 지켜내기 그 힘든 그런 개인 위생 수칙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됩니다. 네. 우리 어렸을 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말 안 들으셨죠? 그럼요. 저도 말을 잘 안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뭐 모든 아이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큼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랫도록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드디어 맞이하게 된 개학입니다. 아, 이맘때, 이 날씨 좋은 이맘때 저는 어릴 적에 그 생활을 해보면 그 반 친구들과 함께 봄 소풍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우리 아이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그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혹시 좀 뭐 바뀐 거 없나요? 바뀐 거. 너무 반가워서. 이런 질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예, 더듬었잖아요. 예. 제가 미용을 했어요, 머리를. 아, 머리를 자르셨군요. 예, 시원하게만 미용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도 아주 깔끔하게 미용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잠시 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말고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바로 알려드릴까요? 네. 아, 이거 오늘 두 분이 방송 보시고 꺄! 하고 소리 한번 지르실 것 같거든요. 딱 소리가. 예. 제가 너무너무 귀엽고 아주 깜찍한 네네. 주인공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바로 춘천의 댕댕이들을 만나고 댕댕이. 왔습니다. 아, 댕댕이라고 하면 이제 멍멍이, 반려견을 네.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반려견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듣자 하니까 박진영 리포터께서 직접 이 동물 한 마리 키운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집사인데요. 근데 아, 집사? 제가 오늘 만날 아이들은 좀 아픔이 한번 주인을 한번 잃었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또 이 아이들이 또 모처럼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까요? 얘기 들었어? 춘천에 멋진 새 집이 지어졌대. 우와, 누구네 집이래? 누구 집이긴? 우리 집이지! 100여 마리 유기견들의 포근한 보금자리,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여운 댕댕이들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 너무 신나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란 게 유기견들의 특별한 이삿날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살던 집에서 아주 열악한데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간다.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지금 벌써 애들도 난리가 났는데 얘들아 빨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자. 진영이 스트레스야 이것들아. 가자. 겉으로만 보면 농가에 흔히 보이는 평범한 비닐하우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머물고 있는 춘천시 유기견 임시보호센터. 가 건물의 흙바닥이라니 조금 열악해 보이네요. 지금 일하시면서 약간 좀 힘든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임시보호센터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나 있는 부분에서나 조금 이제 강아지들이나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고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어색해지는 분위기? 아, 낯선 새 식구가 들어와서 그랬군요. 이걸 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바로 그 구조장소 가갖고 데리고 온 강아지입니다.
활보하던 아이를 지금 구조해서 온 거네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신고받은 신고지로 가서 강아지 이제 그분한테서 이제 인계받아서 방금 도착한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예, 치료검사입니다. 아, 상당히 안 나와요. 동물 등록칩이 내장되어 있었다면 곧바로 주인을 찾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이렇게 개별 캔넬에 들어가 열흘간 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펄쩍펄쩍 뛰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들. 다들 따뜻한 주인의 손길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참 순하고 애고가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구,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시내 쪽은 주인분이 좀 있으시고, 예, 찾아주시는 쪽이고, 뭐 외곽이라든지 유원지 쪽에서 발견되는 애들은 좀 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많게는 하루에 가장 많이 구조가 되는 횟수가 얼마나 있어요? 14마리? 14마리. 하루에요? 네네. 오늘은 특별한 날! 소형견들부터 차례대로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멀리 갈 건지 이동장이 쭈르륵! 매니저, 오늘 스케줄 많으니까 서둡시다. 내 차 어딨어? 팻가마처럼 이동장을 타고 출발하는 곳은 바로 미용실입니다. 오늘 새 집에 입주할 거라서 이사 가기 전에 깨끗하게 몸 단장을 한다고 하네요. 미용을 하러 가나 봐요. 네. 지금 이제 미용을 하러 가는데요. 지금 업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용을 해야 아이들 이제 건강, 위생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용을 꼭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좀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꼭 해야 되는 거네요, 미용을. 네. 자, 그럼 변신하러 출발!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애견 미용실. 평소에도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샵 다녀요. 너무 길어서 뭉치거나 시야를 가리는 털을 시원하게 정돈해주는데요. 자기 예쁘게 해주는 줄 아는지 애들이 참 얌전하더라고요. 어우, 시원하다. 미용사님, 여기 조금 더, 더 밀어봐. 유기견의 변신은 무죄! 이 꽃미모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뻐지고 있어요. 네. 그죠? 엄청 저도 지금 헤어컷 할 때가 됐는데 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그래도 미용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면 빨리 분양 좋은 주인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미용을 마치고 이동하게 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옛 대기보충대 주차장 부지에 새로 들어선 2020 신상 동물보호센터. 와, 우리 유기견들 성공했네. 열악했던 기존 임시보호센터와는 달리 새 집에는 모든 시설이 한 곳에 갖춰져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자체적으로 미용과 목욕을 할 수 있는 큐티룸.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서 싹 씻고 간편하게 드라이까지. 고급 애견 호텔이 따로 없습니다. 시설 정말 좋아 보이네요. 밤에 유기되는 것들에 대한 공간을 따로 별도로 구축을 해놨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픈 아이들은 엑스레이실 들어가고 또 처치실에 들어가서 처치하고 그다음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체제가 돼 있고요. 그 처치가 되고 나서 양호한 그 강아지들은 지금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 곳입니다. 미용부터 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구조에 오면 탈진했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곳에서 구조 즉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여기에 안 오게 하는 겁니다. 이곳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또 아이들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버려지는 강아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인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고요. 입양을 통해서 좀 되도록이면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들떠 있는 임시보호센터의 아이들. 엄마, 저 목욕이랑 미용 다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빨리 가자고. 이동하는 동안 섞이지 않도록 버너를 잘 체크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안전하게 옮기는데요. 우쭈쭈, 아이고 들어가기 싫어요. 덕분에 일이 더 바빠졌지만 직원들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일단은 좋은 환경이 된 만큼 강아지들도 더 위생적이고 수의사님이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됐으니까 아마 더 많이 입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룸메이트들이 먼저 나가면서 얼떨결에 뚝방을 차지한 이 녀석. 일로 오세요. 너 지금 뭐가 좋은 거야? 새 집 가서 좋은 거야? 아니면 혼자 있게 돼서 좋은 거야? 집이 넓어서 좋은 거야? 엄청 넓어졌어요. 네. 네. 신난 거잖아요, 지금. 자기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조르는 거 같죠. 일로. 여기엔 이렇게 갓난 새끼들도 있습니다. 아직 임시보호센터라는 세상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기들. 요 흰둥이는 오른쪽 눈이 아픈 채로 태어났더라고요. 어서 새 가족의 품에서 듬뿍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 생각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인을 잃어버린 아픔을 지워줄 순 없지만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진 우리가 새 집에서 잘 돌봐줄게. 이주를 하는데 네. 어떠세요?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이제 이 건물 짓는 것부터 해서 저희 계장님도 다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애들 미용시켜서 목욕시켜서 지금 같이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네. 드디어 영광의 첫 입주자가 도착했습니다. 어서와. 이런 주택은 처음이지? 아직은 새 집이 났던지 잔뜩 긴장한 녀석들. 아이고 이뻐. 어구 너도 긴장했어. 아이고. 괜찮아. 금방 적응될 거야. 그럼 새 보금자리로 들어가 볼까나 했는데? 어라? 곧바로 자기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방역하는 것도 아니고 새 집 입주 한번 까다롭네요. 이곳에 입주하기 전 건강검진은 필수! 오, 잠시 격리네요. 이보시오, 여기 어디요? 새 집으로 간다 하지 않았어? 고객님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의사님 먼저 만나고 들어가실게요. 말도 안 통하는데 병원인 건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래도 의젓하게 주사도 잘 맞고 기특하다. 이제 끝이야 끝! 말 잘 들어요. 너무 착해요 아이들이. 지금 미용을 하고 들어왔고요. 이제는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합예방 주사하고 그다음에 광견병 주사를 맞고 이제 입소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80만 원 정도는 동일한 과정을 겪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 검진까지 모두 마친 강아지들은 깨끗한 신설 오피스텔로 입주합니다. 우와, 1인 1실? 아니, 1견 1실이야? 와, 너네 좋겠다. 이곳에서 앞으로 입양 희망자들과 보다 자연스럽게 안면을 채고 정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옆집보다 넓어. 아, 너 똑같나? 뉴 동물보호센터만의 특별한 공간. 바로 모든 견사에서 보이는 시원한 정원뷰입니다. 이렇게 중정 형태로 지어져서 별도의 울타리 없이도 유기견들이 탈출 위험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죠. 간만에 나와서 신났네, 신났어.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안에다 중정식으로 좀 둔 건축 계획을 했습니다. 왔어. 반려동물 천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가 진정한 행복 도시겠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겠다. 이제 직원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저렇게 환경적으로는 전에 지금 임시보호센터에 있을 때보다는 진짜로 엄청나게 좋아진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관리 받으면서 있다가 좋은 분 만나는 게 저는 최고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기견들. 아무리 새 집이 완벽하고 쾌적하다 해도 이들의 최종 보금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보호하고 있을게요. 어서 데리러 와주시게. 진짜 새 집으로 이사가는 날은 바로 여러분이 입양하는 날입니다.
아유, 진혁 씨 몇 마리를 도대체 연기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수고 많으셨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유기견 하면은 좀 지저분하거나 병이 걸렸다거나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맞아요.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이게 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강아지를 누가 키운다고 하시면은 네. 저는 무조건 유기견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한번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너무. 자, 추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유기견 그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직접 찾아가시면 되는 건가요? 찾아가셔도 되지만 우선 그 전에 이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 유기동물 공고에서 가족이 되고 싶은 아이들을 찾으신 다음에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이제 센터로 나가면 되시거든요. 네.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내가 이 아이 입양할게요 한다고 바로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양자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숙려 기간까지 거쳐야만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강아지도 좀 있군요.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들이는 일이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러면 센터에 있는 모든 강아지들을 모두 저희가 입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고 중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또 보호 중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보호 중인 표시만 있는 아이들만 경공들을 이제 입양할 수 있지만 또 공고 중인 아이들은 아직 구조 후에 10일차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반려견을 잃어버리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쁜 반려견들이 어서 빨리 좋은 주인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동에서 온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지난 5월 1일이었죠.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봄철에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화재 사건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철렁하시고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년 전에도 속초와 고성에서도 아주 큰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1년 만에 또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으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안타깝고 정말 불행 중 다행. 다행이라는 말씀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나마 작년과 비교해서 그 산불 피해가 아주 적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적은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고성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저녁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 건데요. 불과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화마. 그러나 이번 산불은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피해만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몰래 활약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볼까요? 고성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온 건 황금 연휴 기간이었던 5월 1일.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불길은 이번에도 빠르게 번지며 초목을 태워갔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밤, 그리고 강풍이 불고 있어 소방 헬기도 띄울 수 없었던 상황. 지상의 산불 진화 인력들이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였는데요. 갑작스레 닥친 재난은 지난해 큰 피해를 남긴 고성 속초 산불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유, 말도 못했지 뭐. 그냥 뭐 밥 먹던 산 그냥 놔두고 몸만 살짝 빠져나갔는데 뭐. 불길은 12시간 만에 잡혔는데요. 피해 면적은 약 85헥타르로 지난해 산불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임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피해지는 대부분 소나무림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나 잎이 타고 그리고 그 불똥이 날아다니는 비화가 자주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화렵수림에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산불 확산 속도도 상당히 느렸습니다. 반복된 산불, 그러나 달랐던 결과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용기였습니다. 도원일리 정혜우 기장님은 산불을 제일 처음 발견했는데요. 빠른 신고로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 밤기 밤이라 워낙 그 불길이 환하게 보였고 해서 제가 뛰쳐나가면서 그 119 안전센터에다 화재 발생 신고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유관 기관에 전화를 하고 그러던 제 장애인 시설에 전화를 해서 일단은
불이 무조건 넘어간다는 가정하에서 다 대피하시게 하고 분부대에도 연락을 해서 다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님의 빠른 연락 덕분에 사회복지센터에서는 바로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인원으로 대피를 하기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급한 상황이 되면 제자리 멈춘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어디 방 한쪽에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대피를 하는 상태에 차량을 탔는데 여기에 야간 근무자가 3명이 있어서 차량 운전을 못하는데 그때 신속하게 지역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함께 운전해서 저희가 대피를 했습니다. 주민분들께는 어떻게 연락이 닿았던 거예요? 주민분들은 이제 각자 소식을 듣고 본인들을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일부 이제 저희 시설을 아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이제 대피를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탔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속히 오셔서 같이 차량 태우는 때도 도와주셨고 또 차량 움직일 때도 도와주셨고. 불길이 심상치 않자 주민들은 서로 연락을 취해 이웃을 챙기고 대피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산불을 여러 번 겪었고 주민 대부분이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주어진 직업들이 별도로 다 있죠. 다양하게. 뭐 어민부터 뭐 회사원까지 해서 긴급재난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소방서에 뭐 말하거나 그 알림 장치라 그러나요? 저희 같이 그 현장에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죠. 작년에 그런 산불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네. 이제 좀 약간 트라우마랄까 좀 무서운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뭐 이런 활동들은 뭐 처음 하는 활동들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동은 저희가 뭐 수십 년 동안 한 생활들이니까 거기다 큰 트라우마들은 뭐 대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 소식을 듣고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자 이웃이었는데요. 농약 살포 광역 방제기로 화재를 진압한 용감한 형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죠. 이 고성 지역이 96년부터 해가지고 큰 산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작년에도 큰 산불이 있었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만약 불이 났을 때 우리 기계 가지고 그 초동 조치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 명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가자 한번 가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선 그런 게 평상시에 있었으니까 이제 발을 준비해서 간 거죠. 불기둥을 발견한 형제와 이웃 주민은 물을 가득 채운 트럭을 몰고 산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마에서 민가 두 채를 구한 뒤 곧바로 산불 진화대에 합류했는데요. 인근 군부대의 탄약고 주변을 사수하며 새벽 2시 반까지 진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와서 요 기계를 끌어올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또 차 한 대에서 두 대를 갖고 간 거죠. 이 용량은 물이 4,000리터가 들어가요. 뭐 웬만한 그 민가에 뭐 불이 붙는다 해도 충분히 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산불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도 약간은 이제 불이 워낙 세고 하니까 뭐 안 이게 연기도 많고 하니까나 좀 겁은 좀 났었죠, 솔직히. 근데 일단은 뭐 불이 넘어오는데 일단 민가서부터 해가 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나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 큰 도움을 준 시민이 또 있습니다. 속초시 장사동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김재진 씨. 전차부대 탄약고가 좀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속초 고성 양양에서 온 소방차뿐이 없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방어를 크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탄약고에 불이 번진다면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었던 건 그가 산불 이재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900대 정도가 탔습니다. 건물 이게 한 동이 200평씩 400평이거든요. 이게 싹 다 탔지. 지게차 6대 다 탔지. 압축기 탔지. 개근다이 탔지. 그러니까 몽땅 이 안에 있는 건 그냥 몽땅 다 탔습니다. 이거. 산불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나눔의 기억은 이번 산불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됐습니다.
양간 직풍. 바람이 주 원인이긴 하지만 그의 2차적인 두 번째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특히나 이 4월, 5월은 저희 지형에 지방에 많은 바람이 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때는 특히나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마가 시시각각 덮쳐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남몰래 활약했던 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지난 산불의 아픔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산불과 맞서 싸웠는데요. 숨은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산불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이웃들을 챙겼던 우리 주민분들, 그야말로 숨어있는 영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의 대피를 도왔고요. 개인 장비에 물을 담아서 탄약고를 지켜내셨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상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화면 속에만 계신 분들이 영웅이 아니라 정말 숨은 영웅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곳곳이 집집마다 사람이 있는지 또 수도를 틀어 주셨던 이장님, 그리고 또 소방차들이 길을 헤매지 않게 이제 길 안내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소방대원들에게 간식이나 커피까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저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기도 바쁜데 정말 주민들이 용기와 헌신을 다해서 저런 산불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저 숨은 용기 있는 우리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들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용석 씨는 혹시 면역력을 높이는 나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네. 요즘에 좀 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밤에 좀 잘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삼두를 추천하더라고요. 뭐 산삼이다, 인삼이다. 네. 근데 직접 뭐 사주진 않고 이렇게 추천만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흑삼입니다. 아주 세계인들의 아주 난리가 난 흑삼. 구중구포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한 것은 면역력이죠.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들이 관심을 모으면서 금산 인삼과 가공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분이 75% 함유되어 있거든요. 일반 인삼에는. 그걸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구중구포 흑삼의 신비한 비밀에서부터 흑삼을 넣은 백숙과 어죽까지 면역력을 업 시키는 흑삼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적벽강 물줄기가 흐르는 금산군 부리면 넉넉함이 느껴지는 농촌 마을인데요. 금산 땅은 어느 곳이든 건강한 인삼 향기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인삼의 고장 금산을 왔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 건강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요즘 면역력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산 인삼에 대한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세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인삼밭. 앞에 인삼밭요? 그럼. 인삼싹은 가을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 아, 지금 바쁠 때라니까 인삼이. 지금요? 그럼. 아닌데. 어머니, 인삼밭에 요즘에 사람 있어요? 사람 없죠? 가을에 수확하죠? 아, 봐요. 없다니까. 아니, 있다니까. 인삼밭에 사람이. 인삼밭에 지금 있다고요? 그럼. 소고기나 하고 팥이나 매면 있을 거고. 아, 밤매로 가면 사람들이 있다고요? 밤매. 근데 밤에 매일 매는 거야. 아. 오늘의 주인공 인삼을 만나기 위해 인삼밭으로 출발했는데요. 귀하신 몸을 만난다는 생각에 걸음이 빨라지네요. 봐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밭에 아무도 안 나온다니까. 오! 안에 있다. 사람이 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세 사람이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복장으로 봐서는 밭에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는 홍삼과 흑삼을 가공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구중구포로 흑삼을 만드는 고태훈 씨입니다.
수확을 앞둔 인삼을 살짝 해봤는데요. 튼실하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금산은 타 지역보다 해발 한 250m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하고요. 또 인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물 좋고 공기 좋고요. 또 이 지형에 따라서 인삼이 함유할 수 있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할 수 있는 토질, 가장 생명력이죠. 금산은 500년의 재배 역사를 간직한 인삼의 메카입니다. 전국 생산량 중 70%가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 집산지인데요. 인삼과 약초를 파는 상가가 밀집돼 있어 질 좋은 인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산에는 인삼을 다양하게 가공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삼을 구중구포, 흑삼으로 만들고 먹기 편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밭에서 말씀하신 공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삼들이 여기로 다 오는 거예요? GAP 인증을 받은 수삼을 농가들로부터 수매를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캔디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젤리도 만들고 농축액. 그다음에 요즘 트렌디 스틱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블렛, 캡슐, 뭐 드링크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흑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인삼을 9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흑삼을 만들게 되면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 말씀하신 흑삼인 거죠? 그렇죠. 아마 밭에서 보셨던 그 수삼의 크기가 수분이 75% 함유되어 있거든요. 일반 인삼에는. 그걸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몸에 이로운 그 성분만 쭉 남아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삼이 구중구포 흑삼으로 완성되기까지는 2,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는 기계화된 설비와 공법으로 조금은 쉬워졌지만 9번의 공정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인삼을 두세 번 찐 홍삼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흑삼.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이 네. 와, 정말 그냥 건강해 보입니다. 네. 그 흑삼의 고유한 맛을 한번 느껴보시죠. 저거 먹어봐도 돼요? 이 네. 귀한 거를 4년, 5년, 6년을 견디게 길러서 아, 네. 그다음에 또 몇 달간의 구중구포를 거친 이 흑삼을 야 맛을 봅니다. 얘 몸통은 차마 못 먹겠고 향은 네. 그렇게 첫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네네네. 오. 일단 씹으면서 입안에 삼의 향기가 쫙 퍼지고요. 신기한 게 삼은 대부분 쓴맛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맛들이 안에 있네요. 네. 숙성의 개념이랄까요? 그래서 약간 신맛도 나면서 단맛도 나고요. 아주 그 흑삼 고유의 그 은은한 맛이 입안에 그윽할 겁니다. 보통 수삼 100g을 구중구포하면 25g 내외의 흑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회사는 인삼 사포닌 함량이 증가된 흑삼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금산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 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9월이면 그 GAP 농가들한테서 수매를 해서 저희 공장에서 공동 선별 사업을 해서 그 원료를 저희가 가공해서 흑삼이나 홍삼의 원료를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GAP 인증을 받은 인삼으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3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인삼의 유효 성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에 연구소가 있네요. 네.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는 인삼이 함유된 성분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멀게 나아가서는 천연물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화 연구가 개발이 된다 했을 땐 인삼의 고부가가치화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른한 봄날 오후
건강한 흙삼으로 기운을 돋워볼까요? 느티나무의 넉넉한 그늘 아래 커다란 가마솥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납니다. 금산 부리면이 자랑하는 별미 어죽인데요. 부근한 인심에다 정성 그리고 흑삼까지 넣었습니다. 닭고기와 인삼이 찰떡궁합인 건 다 아시죠? 여기에 흑삼을 넣으니 영양 만점, 보양식이 됩니다.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이 귀한 흑삼을 가득 품고 있는 삼계탕. 네. 오, 백숙. 흑삼. 오. 맛있는 건 여럿이 둘러앉아 먹어야죠. 적벽강에서 잡은 민물고기에 매콤한 양념과 흑삼을 더해 만든 어죽, 그리고 인삼과 흑삼을 넉넉하게 올린 백숙.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에 흑삼을 넣은 찰밥과 백설기는 보너스. 이 순간 부러울 게 없네요. 찰밥에도 흑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설기에도 흑삼이 들어가 있고요. 네. 흑삼이 다른 요리들이랑도 잘 어울리나 봐요. 아무래도 인삼의 장점이 면역력이잖아요. 외부로부터 병균을 내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그 면역력 증진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뭐 혈액 흐름이나 또 어떤 그 뭐랄까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건강식품 중에 최고죠. 본격적으로 흑삼 요리 먹방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매콤한 어죽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흑삼 덕분인지 어죽의 풍미가 더 향긋하네요. 그리고 흑삼을 넣고 푹 끓여낸 백숙은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기분입니다. 오늘 음식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솥에 요리했죠. 그리고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먹죠. 그리고 그 귀한 건강에 좋은 흑삼이 가득 들어갔으니까요. 흑삼이 들어가서는지 담백하고 또 맛깔나고요. 또 모든 음식이 부드럽고 정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삼 요리 많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죠. 후진국포 흑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서 이제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 등 이제 시도해보지 못한 신흥 시장에 홍삼, 흑삼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금산 인삼. 건강하고 안전한 인삼을 9번 찌고 말리면 유효 성분이 농축된 흑삼이 되는데요. 우리 가족의 면역력이 걱정되는 요즘, 인삼 한 뿌리로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구중구포로 쪄낸 신비한 흑삼의 비밀도 만나보세요. 네, 이번에는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제가 어떤 지역을 말씀을 드릴 지역을? 거예요. 그러면 탁 떠오르는 음식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먼저 네. 춘천. 춘천하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닭갈비 네. 아니겠습니까? 닭갈비 음식 떠오릅니다. 시작 좋고요. 네. 평창. 평창하면은 네. 이제 소설도 있잖아요. 예, 예. 메밀꽃 필 무렵. 아, 대단한데요? 메밀 음식이 떠오르죠. 그러면 네. 횡성. 횡성하면 또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우 음식. 네. 배고픈데 뭐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 쉬웠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원주. 원주 하면 네.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진영 씨가 지금 좀 심심해하거든요. 진영 씨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영 리포터 준비되셨습니까? 아, 예, 예. 자, 원주 하면 떠오르는 가장 맛있는 대표 뭡니까? 음식 뭐가 있죠? 야, 원주 하면 또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네.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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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명수 씨 눈빛 보여요? 예. 제 눈빛이요? 벌써 알고 계세요 지금. 두 분 왜 이러시죠? 두 분 배고프신 이렇게, 표정인데요. 뭐. 배는 네. 고프죠, 늘 고프죠. 이렇게 네. 미끄러지처럼 두 분이 잘 빠져나가셨는데 사실 원주에도 맛있는 음식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런데 원주하면 탁 떠오르는 음식이 네? 없어요. 왜요? 그런데 있어요. 너무 많다. 제가 소개를 거예요?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원주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원주 특색 있는 요리들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음식에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원주의 대표 음식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주하면 먹거리 생각하라 그러면 치악산이 먼저 생각나고 먹거리가 여기는 뭐 이제 더덕구이,
뭐 뽕나무 이파리 갖다가 비빔밥. 모두 제각각인 답변에 더 아리송해진 우리 리포터. 결국 먹는데 일가견 좀 있다는 지현 씨가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들, 너희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전주 하면 비빔밥, 춘천 하면 닭갈비, 그리고 대구 하면 막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주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원주에는요, 치악산 국립공원 있죠, 미로시장 있죠,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까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원주를 대표하는 명물 먹거리는 뭐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원주에 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달콤하고 담백한 원주의 맛, 원주를 담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녀 윤정금이라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째 한식을 만들고 있는 한경순 장금입니다. 20년째요? 오늘 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네. 원주에 네. 특색 있는 음식을 찾으러 온다고 해서 왔는데 네. 공복 상태로 왔어요. 근데 어머. 문제를 못 맞추면 음식을 안 주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든 드셔야죠. 아, 그쵸? 네. 아, 그러니까요. 저 지금 현기증 나니까요. 일단 문제부터 좀 빨리 주세요. 네, 아, 드디어 문제가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불고기에 들어간 비법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거 맛을 봐야 아는 건데, 그쵸? 아니, 혹시 이거 찬스 있어요? 시식 찬스? 손님, 주문하신 불고기 양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다. 아니, 중요한 건 오늘 재료가 원주의 특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고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원주의 특산물일 것 같긴 한데 이 들어가는 게 비법 소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일단 우리가 불고기 하면 달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 달콤함이 힌트입니다. 달콤함이 힌트예요? 네. 힌트 접수하고 진지하게 맛을 보는 그녀. 저기 윤장금 씨,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복숭아. 어째서요? 맞나요? 네. 아니, 복숭아 맛이 나길래 그냥 복숭아로 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불고기 양념에 숨어있던 비법 재료의 정체는 원주의 대표 특산품 복숭아였는데요. 치악산 자락에서 재배되는 원주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전국에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콤한 복숭아 불고기 소스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황도는 껍질을 까서 준비하고요. 간장과 물엿, 들기름을 넣어서 곱게 갈아주는데요. 지금 열심히 특제 소스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소스는 어떤 소스예요? 아, 요거는요, 복숭아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스인데요. 이제 원주에서 나는 복숭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맛을 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는 들기름, 그리고 이제 그 맛을 잘 고기에 배게 해줘야 되잖아요. 물엿이 조금 들어가고 간장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 거였군요. 원주의 대표 음식 복숭아 덕분이었습니다. 완성된 특제 양념을 한우에 구석구석 부어주면 복숭아 불고기 이제 불판 위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정답도 맞췄으니까 드디어 복숭아 불고기 맛 좀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이게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사실 이렇게 불고기가 복숭아로 소스가 됐다는 거는 쉽게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어떤 맛일까요? 한우와 복숭아와 숯불의 만남. 도톰한 두께가 일반적인 불고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복숭아 불고기를 쌈으로도 싸먹어야죠. 야무지게 말아서 한 입에 쏙. 그 맛이 어때요? 이게 지금 엄청 깊은 맛이 나거든요. 복숭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복숭아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복숭아가 고기를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연하게 만들어준 느낌? 어린 친구들이나 어르신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맛이 나네요. 아니, 근데 감독님, 원래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제맛인데 왜 밥을 안 주세요? 저 공깃밥 하나만 시켜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번에도 퀴즈입니다. 식재료를 맞춰주세요.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를 맞춰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맞춰주세요. 일단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제가 잘 맞추거든요. 네. 딱 보니까 너무 네. 쉬워서 웃음이 나는데 네. 요 노란색은 황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초록색은 요 초록색은 곤드레 아니면 뽕잎? 네. 네, 뭐 그런 재료인 것 같은데 이 초록색은 어떤 잎인지 힌트 좀 주세요. 아, 요 초록색 잎을 자세히 보시면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열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힌트입니다. 열매를 찾으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 밥 속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아직 초록빛이라 헷갈리시죠? 이게 바로 뽕나무 열매, 우디라고 해요. 이게 뽕잎이구나. 원주 대표 음식 뽕잎밥.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밥 드릴게요. 초여름을 앞두고 뽕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는 요즘. 이맘때 잎이 덜 자란 햇뽕잎은 더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맛있는 뽕잎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과 뽕잎을 잘 씻어주고요. 간간하게 간을 해준 다음 황태 당근과 함께 밥을 얹혀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상 차림,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복숭아 물고기의 뽕잎밥의 조합. 정말 원주 대표 음식으로만 차려진 밥상인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이 뽕잎밥은 강된장과 간장을 곁들여서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식감이 시래기 같달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이 나요. 아, 부드럽죠? 요거는 햇뽕잎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산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해갖고 오거든요. 가까운 길에나 영월, 뭐 멀리는 홍천까지 가서 제가 직접 채취해와요. 사실 원주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 대표 음식이 될 만한 게 어떤 음식일까 했었는데 이렇게 몸에도 좋고 특색 있는 음식들 과연 원주 대표 음식답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어요. 추천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강원도 하면 또 감자잖아요. 이번에 원주시에서 관찰사 옹심이 불고기 2종과 관찰사 옹심이라는 메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뉴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관찰사 옹심이는요. 하나는 들깨탕을 이용한 옹심이, 또 하나는 옹심이 불고기로 고추장 카레 맛을 내는 그런 음식, 그리고 또 하나는 옹심이 불고기로 치즈 맛을 내는 그런 음식. 이 음식은 약간 전통적이면서 지역색이 있으면서도 퓨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으로 관광객과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특별한 그 음식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이 관광객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11년부터 이제 대표 음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맛부터 사로잡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몽땅 준비해봤습니다. 뽕잎밥과 복숭아 불고기, 추어탕과 관찰사 옹심이. 이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원주에 오시게 되면 샵 원주 맛집, 샵 원주 먹거리, 샵 원주 꿀맛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대표 먹거리들을 맛보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원주를 들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음식 꿀맛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VCR 나가는 동안 네. 감독님들하고도 이렇게 좀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원주를 대표하는 그 맛있는 음식들이 무엇일까? 뭘까? 오늘 다 만나봤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복숭아를 갈아 넣었던 그 불고기, 육즙을 품고 있는 두툼한 고기가 그 복숭아 소스하고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네. 만났어요. 그 조화가 맛일까요? 어떨지,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 네. 육식파 용석 씨는 역시나 육식파죠. 불고기를 꼽아주셨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뽕잎밥. 뽕잎? 그게 지금 봄철에 항상 야들야들하거든요.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양념장에 비벼가지고 햇뽕잎을 같이 비벼서 한입 꿀꺽하면은 예.
반찬 필요 없고 네. 제가 지금 군침이 돌아서 말을 못하겠으니까 진영 씨가 이어서 해주세요. 아하, 맞아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복숭아 불고기요? 또 뽕잎밥. 네. 그 추어탕도 있었잖아요. 추어탕 있었죠. 아 근데 올해는 또 원주감자를 활용해서 관찰사 홍시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관광도시 원주의 모습을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우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또 박진영 리포터가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우선 그 반려견들을 버리는 네. 견주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나 적어놨거든요. 비장해요. 좋아요. 혹시 노래로 한번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네. 기대됩니다. 가보겠습니다. 강아지 버리지 마. 버리면 눈에서 눈물 흘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와, 이건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보고 계시죠, 견주분들. 정말 예.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아, 진짜 강아지의 마음으로 네. 노래를 하신 거잖아요. 눈방울도 강아지가 촉촉해졌어요. 예. 제일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생방송 강원삼류가 MC로서 아, 예? 답가는 못할지언정 답가는 못할지언정 답시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려야 되죠. 네네네. 삼육으로 우리가 삼행시를 좀 드리면 어떨까. 아하. 용석 씨가 한번 제가 오늘 우리 진영 씨가 제가 오늘 한번 뛰어볼까요? 삼육으로? 예, 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리얼로 바로 갈게요. 갑니다. 3 3, 3, 5, 5 모여 있습니다. 누가 모여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예, 예. 6초 뒤에 공개됩니다. 6 6, 5, 4, 3, 2, 1 애들아 돼요? 5 오늘도 유기견을 입양한 당신 덕분에 유기견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머 제가 한번 하세요. 자, 한번 주세요. 괜찮죠? 아니, 유기견 입양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셨어요? 혼자 하시면서. 네. 정말 까먹었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명수 씨도 이어서 네, 한번 네. 가시죠. 제가요? 유기견 어때요? 유기견 좋죠. 자, 진영 씨가 마세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할게요. 그럼 유기견으로. 자,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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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기견을 오늘 예. 진영 씨가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띄워주세요. 자, 기. 네. 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기. 자, 견. 견주분들 강아지 잃어버리셨다면 꼭 찾으시고요. 우리 예쁜 강아지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가는 그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뭐 나쁘진 않았어요. 두 분 다 괜찮았습니다. 굉장하신데요. 예, 예. 네, 저희가 봐줄만 했어요. 예, 365 MC입니다. 예. 아, 역시 진영 씨 오늘 노래도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한 시간 동안 제가 용석 씨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만 주세요. 네, 그런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수성, 목성, 금성 할 때 그 수성에서 수성, 숫자가 머큐리, 예, 네. 예, 어떤 한자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이걸 오늘 알았거든요. 왜 그렇게 보시죠? 공부하셨어요? 명수 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수성 할 때 이 숫자가 물 숫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아, 물 숫자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목숨 숫자입니다. 네네. 수성이 사실 관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수성을 보게 될 만큼 운이 좋으면 그만큼 장수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의미로 목숨 숫자를 쓴다고 네. 하네요. 그래서 네네네. 수성을 행운의 별, 장수별이라고도 부른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 보기 어렵다는 밤하늘의 수성 오늘 볼 수 있다던데 맞나요? 네네. 오늘 수성이 1등급 별보다 한 3배 이상 밝게 빛나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자, 초승달 금성 그리고 삼각형을 이루는 그 윗부분에 수성이 뜰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안타깝게도 오늘 강원도 곳곳에 약간의 비가 자정까지 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빗소리 들으시면서 이 수성 보시면서 모두 다 좀 장수하실 수 있는 그런 좀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생방송 강원 365 대신 코로나19 극복 MBC 특별 생방송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네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